우리나라의 나무는 그 족발 마사구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데 다른 이거 자체가 뭔가요? 이것이 독일 전통 음식인 슈바인의 학생입니다. 슈바인의 학생은 대신 식당사를 꼭 삶아 만듭니다. 이 족발이라고 하는 게 전통 음식을 거의 뭐 일주일에 드셔보던 한 끼 식사로 한 사람이 족발 하나를 이제 식사로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제 식당입니다. 독일 맛을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만든 것이 향신료와 맥주를 독일 맥주와 독일 향신료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곁들인 음식까지 향신료를 그대로 내는데요. 우선 독일식 김치라고요? 독일에서는 네, 모든 음식을 독일 제품에 대한 네, 음식을 먹을 때는 양배추로 만든 사우크라우트라고 하는 김치를 꼭 같이 먹게 됩니다. 3시간 동안 삶은 고기를 5분에서 30분 더 구워주면 노를 못한 슈바인의 학생이 완성됩니다. 국밥 김치를 좀 부스터리로운데 독일의 맛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운 느낌이라며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으로 해안 분위기 나는 부드러운 속살입니다. 네, 정말 제가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남부독일 쪽에 가면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슈바인의 학생을 해요. 근데 거기서 어린이들 먹었지만 여기 와서 깐죽이한테도 먹었습니다. 생각날 수 없어요. 네, 반갑다고 하셨는데요. 독일에 이어 떠나는 마투어 두 번째 나라는 불가리아. 장수 국가로 잘 알려진 불가리아입니다. 요구르트가 유명하죠? 이